안녕하세요. 마스터 셰프. 아, 오늘은 더 미식밥을 활용한 귀리쌀밥,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귀리쌀밥으로 뭐 오늘 뭐 할 거거든? 오늘 제가 할 거는 파에야라는 스페인의 전통 쌀 요리.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쌀 요리 중에 김치볶음밥. 볶음밥. 바닥에 주물팬에 누룩누룩하게 딱딱하게 크리스피하게 만들어진 파에야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바닥이 바삭거립니다. 아주 바삭. 그게 특징이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리들. 협찬이에요? 아닐걸? 아니. 우린 협찬이 없습니다. 자, 처음에 준비할 거는 파에야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해산물 파에야가 주를 이뤘었고 왜냐하면 해산물이 많았으니까 스페인이 해변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쌀 요리의 대표는 해산물. 그러니까 해산물 하면 오징어. 그때는 대구가 되게 많이 잡혔어요. 그 대구머리 말린 거. 그리고 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향신료. 샤프란. 트러플과 샤프란은 되게 고급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샤프란을 쓰지 않고 카레가루, 강황가루를 살짝 넣어서 색감 만들어주면 되세요. 자, 처음에 형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게 파 좀, 형 이제 나 파는 잘 써. 썰어보세요. 파는 잘 써. 파를 어떻게 써냐면 그냥 그때 내가 가르쳐줬잖아. 총총총총 해서 다지기. 오우! 아주 좋아요, 형. 아, 그래? 아, 깜짝이야. 채소를 자를 때는 양파와 파, 모든 채소가 비슷비슷하게 잘라주세요. 파에 들어갈 채소는 우선 기본적으로 향채소. 어떤 거냐, 파. 매번 설명하면 형 너무 많은데요? 팥국 끓여요? 어쩔 수 없이 라면 끓여야 되겠는데요. 파를 너무 많이 썰어가지고. 우리 귀리쌀밥을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파에야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완벽하죠. 그 씹히는 색감이며 그런 것들이. 식감.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더미식밥을 제가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잡곡, 귀리, 메밀 다 넣어보려고요. 흑미로 약간 색감을 잡아볼게요. 약간 빨간색이 좀 특징적이긴 한데 빨간색은 토마토, 홀토마토로 잡겠습니다. 자, 형이 모든 요리를 다 해볼 거야, 오늘은. 특별하게. 우선 불을 켜고 볶아. 우선 채소를 약한 불에서 볶아야 돼요. 올리브오일. 조금씩 저희 유튜브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깔끔해졌잖아요. 아니, 형 채소를 먼저 볶으라고요. 아, 그런 거야? 채소를 약한 불에서 오일을 둘러. 그리고 약한 불에서 볶는 거예요. 태우면 안 돼요? 됐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마늘을 콩마늘을 같이 볶는 거지. 오늘은 순전히 오중석 작가님의 파에야 요리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채소를 볶을 때 꼭 소금후추로 스웨트해야 됩니다. 이 단맛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었을 때 수분이 빠지면서 채소에 있는 단맛을 이빠이! 소금이랑 후추. 이 피망을 넣었을 때는 약간 이국적인 향의 맛과 맛이 올라오잖아요. 그 피자 먹으면 그런 향들. 피망을 또 추가하겠습니다. 와, 진작에 이런 도마와 칼을 썼어야지. 소리 좋잖아요. 형? 벗은다요? 그냥 가정에 있는 가진 모든 채소들을 다 넣으셔도 됩니다. 방금 꼈어요? 매콤한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게 돼요. 그럼 많이 넣겠습니다. 됐죠? 고객 니즈에 맞춰서. 그리고 향신료, 월계수잎이 들어갑니다. 이거 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넣어요. 해산물에 잡내를 조금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정도? 불이 좀 올라왔을 때. 형 섞어도 돼요. 아, 섞어도 돼요? 자신감 있게 섞으세요. 탈까 봐. 아, 괜찮아요. 와, 벌써부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타기 전에 육수 넣으려고 하는구나, 와인하고. 아니야? 네? 아니야? 아, 궁금한 거 있으면 형 자신감 있게 질문하세요. 이 해산물 요리에는 보통은 이제 화이트 와인을 많이 쓰잖아요. 화이트 와인과 해산물이 좀 잘 맞고 육류와 레드 와인이 잘 맞듯이 저희는 청주와 맛술을 넣는 대신에 외국에서는 먹다 남은 와인을 넣거든요. 뭐 화이트 와인이 없으시면 레드 와인을 넣으셔도 돼요. 불이 조금 올랐을 때 그때 넣으시면 올라오는 기분 좋은 또 재미 소리가 들리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새우와 키조개 그리고 갑오징어. 오징어 손질하는 거는 다 아시죠? 안 터뜨리고 잘. 모르시나? 알려드릴까요? 다 손질돼 있어가지고. 굳이 뭐 알려드릴 게 없네요. 다 우리 팀장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안에는 이빨은 따로 제거를 해줍니다. 됐어요? 이제 대망의 밥을 넣을 시간입니다. 아, 그래? 벌써? 아니에요?
토마토를 안 넣네요. 그 토마토 퓨레는 뭐야, 근데? 이게 플럼 토마토라고 우리나라 토마토의 그 스테이크 토마토가 아니라 플럼 토마토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CG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 그 플럼 토마토를 쪄요. 쪄서 오일을 넣고 바질을 넣고 그 다음에 캔에다가 담는 거예요. 토마토 삶은 맛이다, 그지? 얼마나 넣어? 한 3분의 1만 넣으세요, 3분의 1. 됐어요.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토마토 들어간 요리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많이 드시는데 뭐 해산물 토마토나 우리나라 토마토를 삶아서는 절대 안 먹거든요. 나는 토마토에 설탕 넣어서 먹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잘라가지고 설탕 뭐 지금은 데저 토마토 많이 짭짜리 토마토 그런 거 이제 이거를 빠르게 날려야 돼요 이 와인을 그래서 세게 한 다음에 거의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바지락이 다 입을 벌렸어 벌렸어요? 나 오징어 한번 썰어볼까? 형 한번 해보실래요? 형 두껍게 좀 두껍게 씹히는 식감을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먹어왔던 발렌시아 스타일입니다. 맛을 살짝 보는 거예요, 항상. 와인 향이 나나. 약간 짭짤한 맛이랑 이 화이트 와인의 그 맛이 좀 남아있어요, 알코올 맛과. 이때 당육수, 이거 정말 이템입니다, 이템. 꼭 요리엔 필요한 당육수. 하림 당육수. 네, 하림께 조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불을 이제부터 세게 하는 거예요, 형. 아, 그래? 왜냐면 저희는 이제 즉석밥, 더 미식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조리가 될 거예요. 그 물량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귀리밥을 쓸 겁니다. 귀리밥 3개, 메밀밥 하나, 흑미밥 하나, 흰쌀밥 하나. 어우, 밥이 찰져가지고. 아, 이거 잡곡밥. 잘 안 떨어진다. 맛있어 보인다. 밥을, 흑미밥을 하나 더 넣을게요. 내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본사 사람들 앞에서 회사 분들이 만든 거를 먹여주는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 한 번은. 근데 갑자기 오늘이 될 줄은. 결국에는 하게 되네요. 계속 센불이야? 잘 섞어주신 다음에 철판 볶음밥처럼 쫙 펼쳐주세요. 파슬리를 가니쉬로 올리고. 형 펼쳐주세요. 소금. 거기에 라면 이제 시작해주시면 돼요. 형 라면 끓이세요. 이걸 올릴 때 불을 살짝 줄여주는 거예요, 형. 갑오징어를 미리 같이 볶을 때 넣으면 딱딱해져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바질. 이렇게 덮어? 네. 덮어주시고. 아, 이제 약간 스페인 냄새가 난다. 스페인 향이 좀 나죠. 거기에 저는 이 고추를 꼭 넣길 원합니다. 아, 새우가 이제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해산물에 수증기로 찌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의 모든 향과 맛이 아래 쌀로 싹 스며드는 겁니다. 괜찮았어요? 억지로 대답하고 형을 날려버릴까 봐. 그래서 새우를 살짝 뒤집는 거. 치즈를 보통은 안 넣는데 넣으셔도 되고 그건 개인 취향이시니까 여기에 마무리로 파슬리 찹을 해서 넣을 거예요 파슬리 자 요리는 끝났습니다 만능 소스 가져올까? 담백한 맛 담백한 맛 얼큰한 맛을 가겠습니다. 이제 여세요? 먹어봐. 이게는 장인라면 스프의 승리로. 와. 이 형 완전 캐릭터 있네요.